안녕하세요. 오늘 물어볼 주제는요, 영혼 결혼식이거든요. 말 그대로 영혼 결혼식은 영혼과 영혼들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처녀 종각이 미명기와 몽달기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미명기 같은 경우에 결혼을 안 하는 뭐 처녀 귀신을 뜻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 그 결혼을 다 마치지 못해서 죽은 미명기도 있거든요. 결혼을 서로 못해서 외로워서 어떤 각각의 가정에 이제 해를 끼치고 있거나, 안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싸움을 붙인다든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두세 번을 계속 결혼을 하게 만든다든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영혼들도 얼굴을 보나요?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들끼리도 그냥 아, 누구 집에 총각이 있네, 아, 누구 집에 처녀가 있네, 그러니 뭐 영규시키자, 절대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집안에 오히려 더 자칫 잘못하면 풍파가 일어납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상견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서 그 사이에 꿈을 선몽을 받거나, 우리 제자들이 아니면 그 집에 부모가 선몽을 받거나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얼굴 보는 연가도 있고요, 성격을 보는 연가도 있고요, 학력을 보는 연가도 있고요, 어떻게 죽었나라는 루트도 보는 연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슷하게 죽어야 가는 자살혼신들은 자살혼신끼리 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자살한 혼기는 분명한 거는 어디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쉽게 결혼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그 시키기 전에 그 연가가 매여 있는 그 고를 꼭 한 번은 풀고 결혼식을 시켜야지, 무작정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너무 그냥 무작위로 결혼식을 시키는 무당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을 풀면서 그 홍백의 어떤 혼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 결혼식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무당이 자기 집에 처녀를, 아니다, 종각을 결혼시키는데, 결혼식 시켜야 된대. 그럼 영가가 없으니까 영가 구하기 힘들지, 사실은. 저끼리 근데 이제 천상에 노는 처녀를 땡겨가지고 결혼을 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 천상에 있는 처녀가 미쳤다고 그 망자하고 결혼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가 결혼을 시키는 사람들도 많거든. 아니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결혼식을 시켰지. 그러면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영을 볼 줄 아는 무당이었다면 그걸 시켰을까? 우리처럼 안 시키지. 원앙으로 남지.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풀어준다든지 보내야지. 서로가 안 좋지. 산 사람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나, 산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매여 있거나 이러면, 서로가 안 좋지. 그럼 얘가 평생 자기 혼자 살던가, 혼자 살더라도 사람 관계 자체가 안 되지, 인간관계 자체가. 영혼 결혼식도, 영혼의 어떤 총각 귀신, 처녀 귀신들도, 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처럼 얼굴도 보고 몸매도 보고 취향이 다 있습니다. 성향도 있고 좋아하는 분류도 있고. 그러니 이게 전혀 다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을 어떤 이렇게 누군가가 이행을 하려고 할 때는 한 번쯤은 한 번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영혼끼리 해야 되는 거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산 사람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굉장히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